475페이지 농지취득자격증 증명입니다. 이게 이제 농지취득자격증명이라는 것은 농사 지을 건지 안 지을 건지 의사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 짓겠다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가지고 농사를 안 지으면은 처분 의무기간 1년간 줍니다. 그래도 처분 안 하면 처분 명령을 하고 최초 처분 명령이 있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면은 6개월 이내에 처분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이 20%입니다. 100분의 20입니다. 아까 국토법에서 토지거래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 안 하면 이행강제금 10%였죠. 100분의 10. 농지법은 100분의 20.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 이행강제금은 주요 건축법 위반하면 100분의 50. 기타 건축법 위반하면 100분의 10.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부과하죠. 건축법에서는. 근데 농지법이나 국토법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부과한다고요. 이행강제금을. 자, 그래서 475페이지 맨 밑에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농지를 매매, 교환, 승회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경매, 공매, 판결의 경우에도 전부 다 농지 취득자격증명 받아야 됩니다. 주말 체험령농도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 농지 전용 협의는 안 받습니다. 농지 전용 협의는 안 받는데 전용 신고나 전용 허가는 받아야 됩니다. 아까 협의라는 것은 같은 국가기관들끼리 협의하는 거니까 협의는 안 받지만 전용 신고나 전용 허가는 개인이 시장 군수구청장하고 개인이 하는 거니까 허가 전용 허가나 전용 신고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 해보니까 도시지역 내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안 받고요. 녹지지역은 원칙의 받아야 안 받아요. 녹지지역 주상공록 도시지역은 도관, 농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이 있고 도시지역은 다시 주상공록,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주상공,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안 받는다고. 이 농사지을 땅이 아니니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근데 녹지지역은 원칙이 받는다 안 받는다? 원칙 안 받는다. 예외 받는다. 예외. 예외가 받는다. 원칙은 녹지지역도 안 받고요. 다만 녹지지역으로서 다만이 예외잖아요. 녹지지역으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직접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국토법에 보면은. 그래서 예외적으로만 받습니다. 녹지지역은. 그 다음에 국가지자체 같은 경우는 안 받는다고 했고요. 다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476페이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절차입니다.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 시구 읍면장에게 신청합니다. 시구 읍면장이고요. 군수가 빠졌습니다. 군수 대신에 읍장 면장이죠. 군수가 제외됩니다. 그런데 477페이지 메뉴에 보니까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안 하고 받는 게 있습니다. 주말 체험용농, 전용허가, 전용신고, 학교가 실습용 농지로 취득하는 경우는 농지 취득자격증명은 받아야 되지만 농업경영계획서 제출은 안 해도 됩니다. 그 밑에 니언에 보니까 시구 읍면장은 4일 이내에 발급해줍니다.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안 하는 경우는 2일 이내에 발급해줍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477 참고사항 농지처분의무 처분명령.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농업경영계획서 작성해가지고 농사 짓겠다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아놓고 농사 안 지으면 적발되면 1년간 처분 의무기간 줍니다. 1년 안에 처분 안하면 처분 명령이에요. 최초 처분 명령이 있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처분 안하면 이행강제금 20%씩 계속 부과한다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대전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저기 장수군에 있는 거 취득하면은 이사 안하고 그냥 주소 여기 놔놓고 장수가 어딘지 알아요? 무진장, 무주, 장수, 진안 있는데 저쪽에 덕유산 밑에 취득하러 가면은 그 장소에 소도 많이 키워요. 그 취득하러 가면 해줘야 안 해줘요? 주소 안 옮기는데 농지 취득자이면 가능하냐고 불가능하냐고. 어디 뭐 통작거리 있어요 없어요? 출퇴근하면서 20km 안에만 취득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냐고 없냐고요. 옛날에 있었는데 다 삭제돼서 없어요 지금. 그럼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장수군에 있는 거, 부산에 있는 거는요, 김해에 있는 거, 김해평양 있죠? 있어요 이런 쪽으로. 그래서 제가 가서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된다더라고요.
왜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냐. 난 그러니까 그래 그럼 꼭 해달라면 해주긴 해주겠는데 내가 농사 짓는지 안 짓는지 매일 와서 체크해보고 안 짓으면 이행강제금 부과할 거니까 그럼 그렇게 알아서 해라 하려면 하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농사 안 짓려면 주소를 옮겨야 되겠죠. 진짜 농사 짓려면 안 옮기고 가서 농사 지으면 될 거고요. 안 짓고 그냥 투기 목적으로 사놓으려면 주소는 옮겨놔야 돼 일단은. 그래야 의심을 안 한다고요. 주소 안 옮기면 이제 진짜 이거 안 짓는가 짓는지 확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보통 이장들한테 물어보고 그래. 마을 이장들 이장단 회의 하잖아요. 면사무소에서. 그러면 거의 다 이장한테 물어본다더라고요. 형님이 지금 이장 군이장협의회 회장하고 있는데 보니까 맨날 면회 자주 가더라고요. 그럼 거기서 물어보고 이렇게 한다고 통장들한테 물어보고 이런 데는 도시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농사 지어야 된다. 안 지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문제 한번 볼까요? 477, 23회 때 나온 거. 농지도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 농지는 전세권 설정? 안 되죠?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이고 원칙적으로 임대차도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위탁경영도 원칙은 안 됩니다. 무조건 자기가 지어야 돼. 원칙적으로는 그 전세권 안 된다. 이거는 민법에 나와 있죠. 민법에 농지는 전세권 안 된다는 말 나와 있잖아요. 전세권 설정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도 농지 취득자증명이 필요하다. 협의는 안 받는다 했어요. 전용 신고, 전용 허가, 주말 체험용 농, 실습용 농지 이런 거는 농지 취득자증명은 받아야 되고 농업 경영계획서 제출은 안 해도 된다 했죠. 3번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수 신청 시 농지 취득자증명을 제출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언제 해야 돼요? 매수 신청 시 하는 게 아니고 낙찰 받고 나서 1등 하고 나서 최고가 매수 신고 되고 나서 매각 허가 결정일까지 제출하면 되죠. 그래서 매각기일로부터 즉 1등 최고 내가 높게 써내면 매각 허가 결정을 보통 일주일 안에 매각 허가 결정을 해요. 그래서 농지 취득자증명을 4일 이내에 발급해 주잖아요. 일단 내가 낙찰 받아야 제가 1등을 해야만 농지 취득자증명 받지 1등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매수 신청 시에 신청할 때 받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판례가 많아요. 저수지인데 농지라고 되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저수지예요. 낙찰받아서 경매로. 그러면 농지 취득자증명 발급을 안 해주더라고요. 제가 그 공무원들 대상으로 강의를 해봤어요. 충청북도 청주 행정자치연수원에서 해보니까 그 담당 공무원 하는 이야기가 어떤 경우 안 해주냐, 농지 취득자증명 안 내주는 경우가 어떤 경우 있냐 이렇게 하니까 저수지나 뭐 또 밭인데 완전히 묘밖에 없고 실제 밭으로 쓸 수 없는 거 이런 건 안 내준다더라고요. 묘만 있는 것도 있잖아요. 시골에 간 밭에 그런 건 안 된다더라고. 그럼 경매로 그런 걸 낙찰 받아가지고 농지 취득자증명을 못 받으면 그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납니다.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나면은 그 받은 계약금 냈던 건 떼입니다. 안 돌려준다고 원칙적으로. 매수보증금 10% 내잖아요. 최저매각가 10%. 그러니까 현장에 가보셔야 돼. 농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 농지가 맞으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안 내주진 않는다고 농지 취득자증명을. 농지 보고 그 다음에 시군구에 가서 시구 읍면에 가서 농지 취득자증명 내줄 수 있냐 물어보는 것도 되겠죠. 거의 신청하면 4일 이내 발급해준다고 하는데 그날 바로 대부분 해주더라고요. 우리 시골에는. 저는 뭐 시골에 부면장이 제 친구예요. 그래서 저 빨리 해주긴 해주던데 금방 해주더라고요. 그 무슨 계장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금방 해줘요. 4일 이내인데 꼭 4일 있다 해주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4일 이내니까 그날 바로 해줘도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농지 매매가 유효하려면 농지를 구입한 후 1년 안에 농지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로 이사 와야 된다. 아까 제가 이사 안 와도 된다 했죠. 법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 이사 안 오면 시달린다고. 이사 안 와가지고 어떻게 농사 지을 건데 이렇게 묻더라고요. 네가 그 왜 신경 쓰는데 내가 지을 테니까 신경 쓰지 마라 하니까 알았다 그럼 내가 매일 가서 한번 짓는지 안 짓는지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통작거리는 폐지됐습니다. 이론적으로는 20km. 옛날에는 통작거리라는 것은 출퇴근하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거리죠. 지금 이거 폐지됐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는 30km 이내에 있어야 되죠. 20km에서 30km로 바뀌었죠.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는 대토는 80km, 허가구역 안에는 30km죠. 그리고 일반 농지는 허가구역 아니면 그리지 않 없어요. 멀리 있는 것도 취득할 수는
있어요. 그 장수군 여기서 가는데 뭐 대진 고속도로인가 타고 가면 한 시간도 안 걸려요. 저나 어디요? 저 가는 고속도로 있죠 여기. 자,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농지취득자익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효력 요건은 아니다. 따라서 만약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공매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익증명 못 받아도 매각 불허가 결정이 안 나요. 그럼 소유권 취득만 못하는 거예요. 그냥 계약은 유효하고요. 농지취득자익증명 못 받으면 효력 요건은 아니라고요. 토지거래 허가는 효력 요건인데. 자, 그 다음에 외국인 토지법입니다. 외국인 토지법. 외국인 토지법은 그 482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네요. 마지막에 이게 핵심 정리. 이게 중요합니다. 박산의 표. 여기 다 정리. 이때 앞에 거 다 읽으면 이거 내용이에요. 외국인 토지법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면 먼저 외국인인지 아닌지, 외국인의 용어 정의를 알아야 되겠죠. 외국인인지 아닌지. 외국인의 정의가 478페이지에 있습니다. 양가로 2번에 있는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그 다음에 외국 법령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그 다음에 3번, 4번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경우, 임원의 이사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경우, 다 2분의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책에는 없지만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면 외국인 토지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이고요. 그 다음에 외국에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시민권이 없어요. 이미는 일본은 시민권이 없죠. 제1동포라고 하는데, 재미동포 이런 말은 잘 안 쓰잖아요. 쓰기는 쓰지만 제1동포는 그 제1동포라 많이 쓰죠. 그 제1동포는 일본은 시민권이 없다고요. 그래서 일본은 일본으로 귀화하지 않은 한 무조건 그는 일본 사람이 볼 때는 외국인입니다. 일본 영주권만 있다고요. 그 제1동포 3세 4세 지금 추성훈이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추성훈? 그 막 요즘 그 뭐 슈퍼맨이 왔단가 그거 막 우리 어머니도 그만 틀어달라고 그래. 미치겠어. 맨날 그처럼 미칠 것 같아. 그것만 보면 그 짜증나서 테레비 부숴버리고 싶어. 계속 그만 보려고 하니까. 그 일본인이죠 다. 여자도 일본인이고 추성훈이도 일본이고 그 애도 일본인이에요. 귀화했거든요. 귀화 안 하면 그는 일본 쪽에는 보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사실은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외국인은 차별하잖아요 보통. 그래서 기화하는 길밖에 없다고요. 시민권이 없어요. 근데 미국, 캐나다, 뭐 호주, 뉴질랜드 이런 데는 시민권이 있다고요. 그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볼 때는 외국인입니다. 지금 뭐 이중국적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외국인이라고요. 외국인 토지법상 보면. 그러나 미국 영주권을 취득해도 외국인이 아닙니다. 영주권은 외국인이 아니고 시민권은 외국인이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 토지법은 외국인이 우리나라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건물만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외국, 이 법 이름이 외국인 토지법이잖아요. 건물법이 아니죠. 외국인 부동산 취득법이 아니잖아요. 그냥 토지 취득이잖아요. 외국인 토지법이거든요. 자, 그러면 문제에 만약에 나온 적은 없지만 아파트를 취득하려면 아파트를 취득하면 외국인 토지법이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외국인이? 왜 돼요? 토지 취득하는 경우만 적용된다 했는데. 그렇죠. 밑에 토지 깔려있고 이거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토지 지분만 따로 떼어내서 팔 수는 없죠. 아파트를 팔면 토지도 같이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적용된다 판례가 있어요. 외국인 토지법도 적용된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아파트 같은 거 많이 투자합니다. 왜냐면 이게 환차익, 환치기 하려고 환차익을 노리고 환율이 변할 때 옛날 IMF 때는 1달러에 2천원 넘었었죠? 지금 1000원밖에 안 하잖아요. 그렇게 비쌀 때, 달러 가치가 비쌀 때 조금만 가지고 돈 가져와도 우리나라에 살 수 있잖아요. 외환위기 때. 그렇다고 지금 1000원대 팔아버리면 똑같은 가격으로 팔아도 그냥 반 남는 거잖아요,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투자 많이 해요, 외국인이. 그 시세에 오르는 것도 있지만 환차익에서 남는 게 엄청나게 많다고요. 환율 차이에서. 자, 그 다음에 외국인이 그러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만 적용되니까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자, 신고입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잔금일로부터가 아니라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해야 되고요.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박스 보고 있습니다. 482페이지 맨 밑에.
찾았어요? 그 다음에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는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가 되는데 계약 이외의 원인이 뭐냐면 상속, 경매 등입니다. 그럼 경매는 민법 187조에 의하면 경매, 상속 등은 그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기죠. 민법 186조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은 등기해야 되고요. 187조 상속, 경매 등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효력이 생겨요. 그래서 경매는 매각 대금을 완납한 날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유권은 바뀌어 있습니다. 이미 등기 안 해도. 그래서 시험에 경매인 경우는 매각 대금을 완납한 날인데 뭐 매각 허가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이런 식으로 X로 출제됐어요. 돈을 다 내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경매에서는 매각 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계속 보유입니다. 계속 보유 신고. 예를 들면 지금 주성훈이나 뭐 박세리, 박세리도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시민권 취득했으니까. 그것도 뭐 또 골프 선수 키 큰 애 있던데 우승도 잘 못하고 그래도 셰리, 미셸 위, 미셸 위도 위성미, 그것도 미국 사람이죠. 미국 시민권 나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일 때 가지고 있던 걸 외국인이 국적이 변경돼도 계속 보유하겠다는 신고를 6개월 이내에 해야 돼요. 국적이 변경된 날로부터. 안 하면 100만원 이하가 틀립니다. 따라서 이런 신고를 안 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 사후 신고잖아. 사후 신고 등기하고 나서 신고해도 되잖아요. 신고는 무조건 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취득 가능합니다. 신고는 안 해도. 다만 가태료만 내면 돼요. 근데 허가는 미리 받아야 돼. 미리 허가는 안 받으면 등기 불가능이죠. 등기법에 보면 허가가 필요한 건 허가증을 첨부해야 돼 등기하려면. 그래서 허가는 안 받으면 등기가 불가능하다. 자, 허가 받아야 되는 토지가 보면은 뭐가 있어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그 다음에 생태경관 보전지역, 야생 생물 특별보호구역입니다.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시험에 많이 출제됐어요. 저는 암기를 군문자야 이렇게 암기하고 있더라고 수험생들이. 그래서 그렇게 해보니까 말이 쉽게 돼요. 군문자야 네 가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 보전지역, 야생 생물 특별보호구역, 군문자야 이 네 개는 허가 받아야 된다고요. 네 가지 못 찾았어요? 못 찾으면 그냥 군문자야 이렇게만 쓰나요? 자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 보전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이 다 없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겠네요. 아니면 생으로 하든지. 그럼 생냐, 생 군문 생냐 하니까 좀 잘 안 되니까 알아서 암기하세요. 하여튼 암기는 해야 돼요. 이거 시험에 출제는 많이 됐습니다. 허가 신청하면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보해야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을 해야 됩니다. 시험에 15일 이내에 허가 하여야 한다 하면 X죠.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국토법에서는 15일 안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하라고 안 돼 있고요. 국토법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토지거래 허가는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 처리 기간 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보통 2주 14일이 보통 그 돼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국토법에는 15일이라는 명문 규정은 없어요. 근데 여기는 15일 안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되고요. 위반 시 무효고요. 계약이 무효라는 거는 허가만 무효라는 이야기예요. 신고는 무효 아니죠. 신고 안 해도 등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아까 국토법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었죠. 토지 가격의 30% 범위 내에서 벌금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483페이지 거기에 문제를 보면 옳은 것은 기억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보전지역 내의 토지에 관해서는 허가권자 허가 없이 취득하면 효력이 없다. 맞죠? 이게 보세요. 자연환경보전법 자자가 먼저 나오거든. 이 실제 시험에서는 항상. 그래서 군문자야 이렇게 해도 큰 무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 무슨 법 이런 걸 꼭 내거든 이렇게. 니은 경매로 취득한 경우는 60일 이내가 아니라 6월 이내죠. 취득일로부터. 디귿은 상속은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가 아니라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맞네. 100만원 이하
계약 외의원인은 6월 이내에 안 하면 100만 이하가 들어맞죠. 리얼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때에도 계약 체결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청장에 신고해야 된다. 안 해도 되죠. 우리 공인중 이게 지금 사실은 이게 외국인 토지법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옛날에 이게 해마다 시험에 출제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나와요. 왜 중요하지 않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도 리먼브러더스 사태 때 제2 외환 위기를 우려해서 호주 뉴질랜드를 방문하면서 거기 우리 교포들 모여놓고 외국인들도 차별하지 않겠다, 시민권 호주 뉴질랜드 시민권 가지고 있어도 우리나라 투자해라, 외국인 차별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정책을. 그래가지고 법을 다 바꿔버렸어요. 이제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주택법상 주택 거래 신고하면 외국인 토지법상 신고할 필요 없고, 국토법상 토지 거래 허가받으면 외국인 토지법상 허가받을 필요 없어요. 그럼 내국인이나 똑같은 거죠. 사실상 똑같으면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시험에 낼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과거에 계속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출제위원들은 과거 나왔던 문제 출제됐던 부분에서 계속 출제한다고요. 왜냐하면 색다른 전혀 안 냈던 걸 내버리면 수험생들이 공부 안 한 거 내면 다 떨어져 버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냈던 부분을 내니까 지금도 시험에는 나오고 있어요. 사실상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하고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답 2번입니다. 개별법 임대주택 이런 거는 뭐 참고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은 중개 못하죠. 뭐 임대의무기간 있잖아요. 임대의무기간 동안은 전대 중개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484 시험에 이거는 한 번 정도 지문에 출제됐어요. 이때까지 26번 시험 봐가지고. 학교 기본재산, 학교는 자기 학교 팔아먹으려면은 초, 중, 고등학교는 시도 교육감 허가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인 경우는 교육과학기술부장,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름이 뭐로 바뀌었지? 지금 교육과학기술부 맞아요? 무슨 그 장관 이름 어디 안 나와 있어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인데 옛날에는. 뭐 무슨 장관이 모르겠는데 때는 주무 장관이에요. 교육부 장관인가요? 교육과학기술부가 아마 빠질지 싶어요. 교육부 장관일 거예요. 아마 교육부 장관. 교육부 장관 허가 받아야 됩니다. 대학교는. 장관 이름이 하도 자꾸 바뀌어가지고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안정행정부에서 또 지금 행정자치부로 바뀌었더라고요. 워낙 자주 바뀌어서 지금 헷갈려. 어쨌든 교육부 주무부서 장관 허가 받아야 됩니다. 대학교는.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교는 시도교육감 허가 받아야 됩니다. 학교 팔아먹으려면. 학교 팔아먹어가지고 성공한 학교가 건국대학교에서 건국대학교. 옛날에 우리 대학 다닐 때는 상국대학교라고 해가지고 건국, 당국, 뭐 또 무슨 국이 동국 이런데 학교도 아닌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건국대학교가 10대 대학에 들어가더라고. 전국 10대 대학. 그 건국대학교 앞에 주상복합 지어가지고 돈 엄청나게 벌었거든요. 그 자기 땅 팔아가지고. 그래서 투자를 많이 했겠죠. 어쨌든 학교 땅도 팔아먹을 수 있다. 대학교는 주무장관 허가 받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향교 재산을 처분하려면, 향교 재산을 처분하려면은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시도지사 허가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산업용지 등의 처분 제한. 예, 산업용지는 예를 들어서 바늘공단, 시화공단 이런 공단은 그 입주할 수 있는 기업체에 팔아야지 아무한테나 술집 하는 사람한테 팔 수는 없어요.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전통사찰 보존법에 의한 전통사찰 팔아먹으려면 해인사, 합천해인사 이런 거 팔아먹으려면은 소속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걸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은 대표자 승인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시도지사 허가. 그 전통 사찰은 마음대로 팔아먹을 수가 없다. 모든 사찰이 그런 게 아니고 전통 사찰만 그렇습니다. 개인 사찰도 많죠. 이 전통 사찰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신청에 의해서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권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나머지 뭐 징발법 이런 건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맨 밑에 징발법은 징발법이 있어요. 전쟁 나면 징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륜구동차들은 지금 자동차세가 더 싸요. 사륜구동 집차는 그 이유가 왜 그래? 전쟁 나면 다 그거 징발합니다. 무조건 징발한다고 빼앗아 간다고요. 그 요즘 무슨 차라고 해? RV 차량인가? RV 차량이라고 그래요. 왜 그런 거 사륜구동차는 나중에 전쟁 나면 다 징발해 가지고 가요. 그래서 이거는 전쟁이 안 났기 때문에 한 번도 법을 적용한 적은 없어요. 징발법은 전쟁 나면 적용한다고 징발하는 거는.
예, 참고로만 보시면 되고 징발법은. 자, 그다음에 시설물 상태와 벽면 및 도배 상태 조사인데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우리가 조사 확인해야 될 거 아홉 개 지난주 프린트 내드렸었는데 조사 확인해야 될 게 아홉 가지. 기권, 거공, 상태, 환입조. 아홉 가지가 있었어요. 그 부동산을 특정지을 수 있는 소재지, 면적, 지목, 건축년도 등의 기본적 사항, 권리관계, 거래 예정가격, 그 다음에 중개보수 산출내역,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그 다음에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상태, 환경조건, 입지조건, 취득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이 아홉 가지를 설명해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시설의 상태와 벽면 및 도배상태 조사해야 됩니다. 요거는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를 해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480, 그냥 조사 확인해야 될 것이라는 것만 암기하면 돼요. 486페이지 환경조건과 입지조건, 환경조건, 입지조건, 비순호시설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환경조건은 자료 요구하고요. 비순호시설하고 입지조건은 개업공개사가 직접 조사 확인해야 돼요. 1조, 소음, 진동 이런 거는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해야 되겠죠. 환경조건은. 비선호시설은 개업동에서 직접 확인해야 된다고요. 화장장, 쓰레기 소각장, 열병합발전소 이런 거 비선호시설은. 근데 비선호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는 개인 취향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100% 확인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게 사실상. 맨 밑에 입지조건, 대학교, 뭐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거는 개업동에서 직접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87페이지 마지막 취득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취득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설명서에 기재되는 조세는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세 개가 기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설명서 쓰시기에는. 488 보유관련 조세는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보유관련 조세는 뭐 세법에서 공부하시면 되겠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두 개잖아요. 보유관련 조세는. 양도관련 조세는 양도소득세고요. 그 다음에 489페이지 중개보수 및 실비금액과 그 산출내역입니다. 이것도 확인 설명해야 됩니다. 490페이지 거래 예정금액. 거래 예정금액은 일종의 시세입니다. 거래 예정금액은 일종의 시세다. 의뢰금액, 의뢰가격, 그냥 가격으로 통일하겠습니다. 금액, 가격, 가액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 예정가격, 거래 예정가격. 가격, 금액, 가액은 같은 말이다. 거래 예정 가격, 그 다음에 거래 가격. 의뢰 가격은 이게 뭐냐면 호가입니다. 호가. 호가가 뭐예요? 호가. 불을 호자, 가격 가짜, 호가. 입 찢어질 때까지 부르는 게 호가입니다. 의뢰 가격입니다. 3억 받아주세요. 저는 처음에 아파트 분양받아가 2억, 다른 집보다 2억 비싸게 내놨어요. 그러면 부동산에서 미쳤나 안 받아준다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받아주고 이거 한 5년 안에는 좀 팔리기 힘들겠네요 이러더라고. 그 왜요 물어보니까 아 이렇게는 팔리기 힘듭니다. 너무 비싸게 내놔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완곡하게. 알았다 안 팔리도 좋으니까 내놔라 빨리 정무망에 올리라 이렇게 무조건 올리라고 해서 올리면 또 다른 사람이 다른 부동산에서 보고 이게 셀링 포인트로 활용하거든요. 이렇게 비싼 것도 있다 하니까 그래서 진짜 안 팔리긴 안 팔리더라고요. 계속 그래도 비싸게 내놔봐서 그게 호가예요. 지 마음대로 부르는 가격이 호가라고요. 거래 예정 가격은 일종의 시세입니다. 시세. 이게 개업 공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시세라고요. 그래서 지금 확인 설명은 시세를 설명해야 된다고. 터무니없이 만약에 이게 저처럼 2억 비싸게 내놓은 걸 갖다가 손님 왔는데 그냥 이거 7억입니다. 그냥 말하면 안 되죠. 다른 건 5억인데 이거 조금 비싸게 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시려면 가격 조정을 협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알려줘야 된다고. 시세를.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 시세를 알려주란 말이에요. 거래 예정 가격은. 거래가격은 실제 거래가격이죠. 그래서 의뢰가격을 적는 데가 어디 있느냐 하면 우리 일반중개계약서 표준이 되는 서식에 의뢰가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요. 기재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서에도 보면 역시 의뢰가격을 적는 난이 있어요. 서식에 보면. 그 다음에 거래예정가격 시세를 적는 난은 어디 있냐면 지금 확인 설명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할 사항입니다. 확인 설명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확인 설명서에 기재할 사항입니다. 확인 설명서 기재 사항입니다. 기재도 하고 설명도 하고 둘 다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서식에 보면 확인 설명서 서식을 조금 이따 볼 텐데 확인 설명서 보수 산출 기준
중개보수 산출할 때 거래 예정 가격 곱하기 요율과 같이 기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입법의 불비인데. 그 다음에 또 전속 중개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3, 4, 2, 4네.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5. 일반 중개 계약 필요적 기재 사항. 일반 중개 계약서 필요적 기재 사항. 물가 수준. 들어봤죠? 물가 수준? 물가 수준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 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물가가 뭐이 가가 거래 예정 가격을 기재한 일반 중개 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앞에 그런 거 있었죠? 일반 중개 계약서 필요적 기재 사항이 법률에는 거래 예정 가격이라고 돼 있는데 시행규칙 서식에는 보면 의뢰 가격을 기재해 놨다고요. 입법의 불비입니다. 모순이란 말이에요. 법조문 상호간에. 거래 가격은 거래 계약서 필요적 기재 사항입니다. 거래 계약서 필요적 기재 사항. 거래 계약서 필요적 기재 사항이 있고요. 거래 계약서 필요적 기재 사항. 그다음에 금인계약서 필요적 기재 사항. 금인계약서 필요적 기재 사항. 그다음에 실거래가 신고해야 될 사항. 실거래가 신고해야 될 사항. 실거래가 신고해야 될 사항 10가지가 있었죠? 요거 금인계약서 6가지가 있고 거래계약서 9가지. 그다음에 실거래가 신고해야 될 내용 10가지가 있었습니다. 매개 소종면 실조 중 자입 이런 거 했어요. 10가지. 지금 다 암기 못해요. 일단 그냥 있다는 거 말아요. 어쨌든 이게 실거래 가격이에요. 거래 가격은 뭐예요? 실거래 가격이죠. 아무 말 없으면 실거래 가격? 실거래 가격. 지금 뭐 하다가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나만 하면 돼요. 이거 지금 오늘 해야 될 건 이거 확인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 기재해야 된다고. 거래 예정 가격을. 다른 건 그냥 예습이니까 몰라도 돼요. 거래 예정 가격 시세를 설명해 줘야 된다고.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게 내놓거나 만약에 예를 들면 너무 싸게 내놔도 마찬가지죠. 해야 되겠죠. 원칙적으로 하면. 실제 중개업 하다 보니까 저 하고 같이 하던 사람은 돈 벌었어. 뉴타운 하는 지역인데 30년 전에 1500만원 주고 샀대요. 그 3000만원만 받아달라 하더라고. 좀 이제 오래 지났으니까 한두 배는 올랐겠지 하고. 시세가 1억 5천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세가 한 1억 5천 정도 하는데 왜 이렇게 싸게 파시려고 합니까? 뭐 급한 일이 있습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보고 바로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바로 제가 손님 구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가 자기 친인척 애인 이름으로 그냥 사버리더라고요. 직거래는 안 되잖아요. 직접 거래는. 그 협력자가 있어야 돼. 애인이 있든 뭐 친구가 있든 누가 이름 빌려줄 사람이라도 있어야 된다고요. 돈을 빌려주든 이름을 빌려주든. 그런 게 전혀 없으면 힘들어요. 근데 막상 지나지 않는 사람과 이름 빌려주거나 돈 빌려주고 쉽지 않죠? 쉽지가 않아요. 합격하고 나서 사람 사귀려고 하면 이미 늦어서 안 돼. 그러니까 평소 잘하라고요. 학원 다닌 동안 본성은 숨기고 1년 동안 좀 좋은 모습만 보이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금방 다 드러나요. 아무리 숨기려 해도 안 되더라고. 사람이 재산이에요. 이게 인간관계니까 부동산은 사람을 많이 알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알고 그러면 가장 이게 힘든 게 중개업을 해보니까 힘든 게 중개업 공개사들 사기꾼, 부동산을 사면 사기꾼이다 이런 인식이 아이 국민들 사이에 많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걸 인식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뭐 확인 설명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 그렇게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이 좀 있어야 된다고. 몇 명만 있으면 성공해요. 자, 그래서 거래 예정 가격 또는 예정 금액 일종의 시세입니다. 490페이지 491페이지 확인 설명서 작성입니다. 492페이지 서식을 이제 보면은 확인 설명서가 기재 요령 표지를 보면 확인 설명서 서식은 네 가지가 있어요. 1의 서식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인데 주거용이 최고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많이 쓰니까. 주거용 중에서는 매매가 많겠어요? 임대차가 많겠어요? 임대차가 많죠? 통계라는 거는 참 엉터리인 것 같아요. 통계라는 거 보면 지금 그 협회에서 공개사 협회에서 주장하는 거는 지금 뭐 전국에 있는 약 8만 5천 명의 개업 공개사를 통계를 내니까 매매도 한 달에 한 1.2건인가 밖에 못하고요. 임대차도 1.3건인가 밖에 못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두 건도 못하는 걸로 다 나오더라고요. 통계가. 그 통계는 정확하진 않죠. 그게 그래버리면 뭐 월세도 못 내잖아요. 그거 월세가 지금 뭐 거의 100만 원 넘는데 웬만한 데는.
근데 그럼 망하고 문 닫아야 되는데 계속 하고 있잖아요. 계속 적잡으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문 닫고 안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는 임대차는 더 통계가 엉터리인 게, 임대차 같은 경우는 거의 신고를 안 하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근데 통계를 잡을 수가 없어요. 매매는 뭐 실거래가 신고된 상황을 보고 한다 하지만, 그 임대차는 또 저 해보니까 무보증 월세 이런 거는 아예 뭐 무보증 월세 이런 거는 전혀 통계에 안 잡혀요. 그런 거는 그냥 바로 그날 바로 보수도 그날 바로 주는데요. 한 달 월세하고 보증금하고 중개보수까지 바로 다 받거든요. 그런 건 통계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 제가 해보니까 한 달에 한 10건 정도는 하게 되더라고요. 뭐 매매, 물론 매매를 10건 하는 건 아니고 다 이것저것 돈 되는 거든 안 되는 거든 합해서 한 10건 정도는 하게 돼요. 평균 그렇게 해야 실제 최소한 1,000만 원 이상은 수입이 올라와야 월세 내고 뭐 관리비 내고 뭐 또 직원이 한 명 있으면 월급 주고 이렇게 해도 한 500만 원 안 남, 반밖에 안 남잖아. 무슨 일이든 돈 들어온 거 반밖에 안 남지. 아무리 많이 남아도 식당 같은 것도 아주 잘 되는 데는 반도 남을 수, 한 30% 반까지 남을 수 있어요. 아주 잘 되면 싸게 사고 이렇게 하면 재료를. 그러니까 어쨌든 최소한 1,000만 원 이상은 올라와야 된다고. 그러면 10건 하면 1,000만 원 넘는다고. 한 건당 평균 100만 원은 되거든 웬만한 지역은. 그러니까 좀 열심히 하면 제가 볼 때는 한 7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이 정도는 벌 수 있을 거예요. 대전은 또 잘 되잖아요 지금. 대전에 지금 유성에 있는 그 같이 학교 다니는 친구 보니까 진짜 잘 살더라고요. 그 유성 전부 토백, 전부 다 떠내긴 줄 알았더만 토백이가 다 잡고 있더라고. 뭐 이거 룸사롱이나 뭐 이런 거 좋은 건물은 보니까 다 토백이들이 잡고 있더라고. 거기 옛날에 살던 사람들. 왜냐면 보상 받아가지고 그런 거 돈 가지고 그런 거 사놓고 했기 때문에. 그 지금 나이는 젊은데 뭐 한 50억짜리 이런 거 건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돈 잘 쓸 수 있냐 물어보니까 못 쓴다더라고요. 492페이지 표지 보겠습니다. 표지 확인 설명 자료인데 근거 자료를 제시하는 거 보니까 등기 권리증, 사실은 등기 권리증이 아니고 등기 필 정보인데 입법의 불비라고 봐야 되겠죠. 옛날에 등기 권리증이라고 했잖아요. 아주 옛날에 등기 권리증, 그 다음에 등기 필증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등기 필 정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재장, 건축물재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용계 확인서, 기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시험에 얼마나 어렵게 나왔냐면 이렇게도 나왔어요. 다음 중 그 확인설명서 서식에 근거자료로 제시하는 것으로 예시되어 있는 게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게 뭐 나오냐면 지적도 하고 지형도 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지형도, 지형도는 없죠. 지적도, 지형도 이렇게 나왔다고요. 보기에 지형도는 등고선이 표시되어 있는 지적도를 지형도라고 그래. 지형도면 등고선이 표시되어 있는 거. 국토법에 보면 시도이사가 지형도면을 고시해야 된다 이런 말 나와요. 그 이거는 없어요. 우리 여기 서식이 없다고. 이게 지형도면은 그런 것도 시험에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사항 여기 적으면 돼요. 자료 요구해도 불응해도 되죠. 불응한 경우는 그 취지를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 서식에 기재하면 되잖아요. 불응하면 이론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 도배가 깨끗합니까? 세입자가 묻는데 개업중개사는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안 알려줘가지고 나도 한 번도 안 봐가지고 모르겠다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고 설명하고. 그럼 계약돼요 안 돼요? 그게 안 되겠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든지 알아내야 돼요 사실. 자, 그다음에 그 유의사항에 보니까 개업공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거래가격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실거래 신고 의무의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만약에 거짓 신고를 했으면 취득 당시 실제 거래가격으로 봐서 양도 차익이 계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보고 답하시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로는 3억에 거래됐는데, 실제로는 3억에 거래됐는데 다운 계약서 적어가지고 2억으로 신고가 들어갔다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1년 안에 3억에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서류상 2억에 샀다가 3억에 판 걸로 됐기 때문에 4천만 원 양도소득세가 부과됐다고. 40%잖아요 1년 안에 팔면. 그러면 폭로했어요. 사실은 2억에 산 게 아니고 3억에 샀다. 내 통장 입금도 3억 시켰다. 그래가지고 실체적 진실은 입증됐어요. 그래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말입니까? 부과 안 된다는 말입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부과 안 된다는 말입니다. 부과 안 된다고요. 부과된다고 안 해놓고 맨 마지막으로 뭐라고 돼 있어요? 계산 된다가 아니라 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될 수 있다 이 말은
세법은 한마디로 아까 농지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경자유전의 원칙이라고 했죠. 세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실질가세 원칙입니다. 실질가세 원칙. 실질가세 원칙. 그래서 세법은 주택하고 주택 아닌가고 사용하면 주택은 주택에 대해서 세금 내죠. 예를 들면 세법에서는 세입자 그런 것도 실무상은 알아야 돼요. 이게 건물에 뭐 만약에 룸사롱이 들어왔다면 거기는 재산세 3배, 5배 중과세예요. 중과세는 사치승세산. 내 건물이라도 세입자가 그런 거 룸사롱 해도 더 내야 된다고 세금을. 그 대신에 월세를 많이 받겠죠. 그 실질가세 원칙에 따라서 실제 사용한 대로 세금 낸다고요. 세법은. 그래서 진실로 3억에 입금시켰다는 걸 아까 실체적 진실을 입증했다면 양도소득세는 부과 안 돼요. 그 입증을 못하면 부과 될 수도 있다 이 뜻이에요. 맨 마지막에 그 통장 입금표 이런 거 없고 만약에 나중에 증거 없으면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그런 뜻이고요. 무조건 부과된다는 뜻은 아니고 다만 그러면 세금 부과는 안 되더라도 거짓 신고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 받겠죠? 지금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니까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 해가지고 1억 4천만 원 받았더라고요. 대략 보니까 뭐 한 60억짜리 모텔을 40억인가 신고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1억 4천 과태료 받았더라고. 통계 국토부에서 발표한 그 보도자료에 보니까 그러면 그 생돈 1억 4천 냈겠어요? 개업 공개사가? 그러진 않았겠죠? 60억짜리 중개했으면 얼마를 먹는지 몰라요. 그럼 먹은 데서 뭐 1억 4천 내도 별거 아니다 하면 해도 될 거예요 아마.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생돈을 1억 4천 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뭐 아무 돈도 안 주면서 개업 공개서 보고 이게 거짓 신고 해달라 하면 해주지도 않겠죠? 자, 그 다음에 493페이지 그 개업공개사의 기본적 확인사항입니다. 기본적 확인사항입니다. 세부적 확인사항이 있고 기본적 확인사항이 있는데 기본적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 혼자서 알 수 있는 게 기본적 확인사항이고요. 반드시 그 주인이 알려줘야 하는 게 이제 세부적 확인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상 물건의 표시가 있습니다. 대상 물건의 표시 이거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대장보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권리관계는 맨 밑에 보면 등기부기재상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갑구 보면 되고요. 오른쪽에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는 얼굴을 보시면 됩니다. 494페이지 그 다음에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토지 용계 확인서 보면 되고요. 용적률 금폐율은 시군 조례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 단위 구역 그 밖의 도시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은 개업 공개사가 확인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그럼 군수가 파우가 있어요. 저기에 천안 군수하고 그 다음에 구청장하고 이게 대전 유성구청장하고 군수하고 누가 더 파워가 있겠어요? 군수가 더 힘있죠. 이거 보세요. 도시 군관리계획이잖아요. 군관리계획 도시계획을 위반할 수 있잖아요. 군수는 그 군수가 구청장보다 더 파워가 있겠죠. 실제 시골의 군수들이 힘이 세요. 오히려 국회의원보다 훨씬 더 돈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 군수하는 사람이. 도시 군관리계획 이게 새로 신설됐죠. 작년인가? 아, 재작년에 신설됐구나. 재작년에 군이라는 말 들어간 게. 자, 그 다음에 입지 조건,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은 개업공개사가 직접 확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95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도 개업공개사가 직접 확인하고 비선호 시설도 개업공개사가 확인하고 거래 예정 금액은 중개 완성되기 전에 거래 예정 금액 시세를 적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하고 그 건물 공시가격도 확인 설명서에 기재는 합니다. 확인 설명하라는 말은 없는데. 그 다음에 취득 관련 조세는 뭐가 있어요?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세 개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식에. 자, 그 다음에 495페이지 세부적 확인사항입니다. 세부적 확인사항은 의뢰인의 도움을 받아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실제 권리관계 이런 것들은 유치권이라든지 분묘기지권이라든지 뭐 정원수, 정원석 이런 것들은 실제 권리관계는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거고요. 496페이지 10번에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입니다.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시설 및 연료공급, 승강기, 배수, 그 밖의 시설물, 소화전, 비상벨 이런 거 세부적 확인사항입니다. 기본적 확인사항이 아니고 시험에 출제됐어. 세부적 확인사항인 것은 기본적 확인사항. 세부적 확인사항은 의뢰인한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를 해야만 알 수 있는 게 세부적 확인사항이고요. 기본적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 혼자서 알 수 있는 거 학교가 어디는지는 알 수 있죠. 그런 것은 기본적 확인사항입니다. 11번 벽면 및 도배 상태입니다. 벽면에 균열이 있는지 없는지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도배가 깨끗한지 보통인지
그럼 여러분들 어디다 체크할 거예요? 도배, 깨끗, 보통, 도배 필요, 이 중에서? 예, 보통 아니면 도배 필요. 저도 옛날에 처음에는 무조건 깨끗하다, 좋은 것만 적으려고 했어요. 균열, 저는 균열 있음, 이렇게 적었어요. 균열이 있음. 이렇게 적으니까, 어떤 손님 그래도 균열 있으면 나 안 할 건데 이러더라고. 그 균열인데 어떻게 계약하냐 이러더라고요. 아, 이거 오래된, 이게 지금 지은 지 20년 됐는데, 원래 오래된 거 다 균열이 있습니다. 벽 다 뜯어보면. 그럼 균열 벽 속에 있는 거 안, 뜯어보면 안 보이는 거는 설명해야 돼?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된다고요? 그거 안 해도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안 해도 된다고. 다 해야 돼요. 그 귀신이 돼야 돼요. 깨업경계에서는. 그럼 도배도 장롱 드러내면 막 다 엉망이잖아요. 짐 다 드러내면 엉망이더라고. 그래도 그 안 보이는 데까지 다 설명해야 돼. 그래서 무조건 저는 뭐 다 있다고 해버려. 전부 안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다 체크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래 놓고 저는 안 읽어주면, 안 읽어줘버리면 돼. 그냥. 안 읽어주면 되는데 다 깨업경계사들이 요즘은 읽어주더라고. 이거 확인 설명서 해놓고. 다 읽어줘요. 근데 이런 건 안 읽어줘요. 여기 다 내고 시설 이렇게 다 읽고 앉았으면 짜증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크게 뭐 이런 건 그냥 있는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막 별로 말 안 하더라고요. 이거 다 읽고 막 자세하게 읽으려면 한 5분 걸리죠? 그럼 싫어해. 우리나라 사람 오래 기다리는 게 싫어하죠? 그냥 큰 거 걸리간 게 막 융자는 없습니다. 이런 것만 좀 해주고, 이게 내 외부 시설물 상태 이거까지 자세하게 다 안 해. 그냥 이건 있는 그대로 그냥 적어놨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뭐 특별히 말 안 하더라고요. 도배 같은 이런 거 환경 조건 이거까지는 다. 다 안 하고, 보통 융자, 권리관계가 중요하잖아요. 뭐, 융자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큰 것만 좀 이야기해주고, 이런 거는 잘 말 안 해요. 환경조건, 1조, 소음, 진동, 풍부한지, 보통인지, 불충분인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불충분, 다 이런 식으로 체크해버려요. 나중에 뭐, 문제 될 수 있으니까, 혹시나. 중개보수 497페이지. 그 보수, 497페이지 보수 뒤에 니은, 아, 니은이 아니고 기억 밑에 기재요령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중개보수는 거래 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산출 내역은 거래 예정 금액 곱하기 뭐 맨 뒤에 중개 보수율 이렇게 적는다 돼 있죠. 이거 적어놨더니 거래 우리가 쓰기 확인 설명서 보수 산출 기준인데 이게 입법의 불비예요. 말이 안 돼. 사실은 시세 가지고 중개 보수 받는 거 아니잖아요. 실제 거래된 금액 가지고 받죠. 그 입법의 불비라고 서식에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서식 다음 중 확인 설명서 서식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틀린 것은 하면 서식 있는 그대로 말할 수밖에 없죠. 입법이 불비고 논리적으로 보면 안 맞지만 실제 중개보수는 실제 가격 가지고 받잖아요. 1억에 팔아달라 했는데 9,500 팔리면 9,500에다가 계산하죠. 팔아달라고 한 금액에다가 보수를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서명 날인입니다. 맨 밑에 서명 날인 497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의뢰인들은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의뢰인들은. 그런데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는 서명 및 날인이라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출제됐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서식을 봐야 풀 수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498페이지 498페이지 그게 4개 서식이 있는데 1, 2, 3, 4 4개 서식이 있는데 4개 서식 모두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게 뭐가 있냐면 1번 중개상물의 표시, 그 다음에 2번 권리관계, 그 다음에 또 몇 번 있어요. 7번 거래 예정금액 등, 8번 취득 관련 조세, 그 다음에 9번 실제 권리관계,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중개보수. 이렇게 6개 사항은 4개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겁니다. 그 동그라미 되어 있는 게 그 뜻이라고요. 대상 물건의 표시는 다 기재되어 있고, 권리관계 다 기재되어 있고요. 7번 거래 예정금액 등 다 기재되어 있고요. 취득 관련 조세, 실제 권리관계, 중개보수는 다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사항이다. 그래서 그 밑에 문제를 한번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은 세부적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있잖아. 세부적 확인사항. 아까 이야기했죠. 제가 세부적 확인사항은 주인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거고 개업공개사 혼자는 알 수 없는 거죠. 그 3번이 답이라고. 주차장은 안 물어봐도 있는지 없는지 보면 알잖아요. 주차장이 있는지 없는지는 집 밖에 있으니까 집 안에 있는 건 물어봐야 알죠. 승강기는 집 안에 있는 게 아니지만, 그, 요즘은 엘리베이터까지 아예 못 가게, 그, 뭐, 문 같은 거, 이런 거, 뭐, 그, 비밀번호나 이런 거 해야 들어갈 수 있잖아요, 보통. 그래서 승강기도 알아봐야 돼. 승강기라든지 비상벨, 소화전, 이런 것도 다, 개업공개사 혼자는 알 수 없는 내용이에요. 가스, 승강기, 비상벨, 벽면, 균열, 유무, 가스, 공급방식, 이런 거는, 밖에서는 알 수 없는 거죠. 안으로 들어가 봐야 알 수 있는 거죠, 건물 안에. 요즘 아예 건물 안에도 못 들어가게 됐잖아요. 엘리베이터도 못 타게 돼 있어요, 외부 사람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도 있는지 없는지 들어가 봐야 하니까 세부적 확인사항이라고요. 이런 게 시험에 이렇게 나왔다고요. 답 3번입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500페이지.
500페이지, 이때까지 했던 걸 쪼개가지고 봤던 서식입니다. 500페이지, 501페이지 이걸 이때까지 봤습니다. 502페이지 기재요령까지 다 봤고요. 그 다음에 503페이지가 이제 비주거용이고요. 그 다음에 506페이지가 토지고, 그 다음에 509페이지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입니다. 네 가지 서식이 있습니다. 영문 서식, 영어로 된 서식도 있습니다. 영어로 된 서식. 요즘 외국인이 서울에 10명 중에 1명이, 지금 서울이 900만 명인데 외국인이 100만 명 살고 있대요. 9명 중에 1명이 외국인이에요, 서울에. 그래서 영문 서식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524페이지 중개활동부터 하겠습니다. 내드린 문제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